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오늘 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간밤 미국 증시부터 우리나라 증시까지 시황 짚어보고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의 일일남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 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한 줄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줄 시황평은 네, 호재의 민강, 악재의 둔강, 네, 이렇게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듣기 좋은 말이죠. 호재는 잘 오르고 악재는 충격받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세한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시는 이 비농업 부분, 네, 오늘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선거일 휴장이기 때문에 지표 발표가 나오더라도 미국 증시는 반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체크 정도만 하시고, 제가 이제 좀 어제 우려스러웠던 좀 부분이 있었다. 좀 약간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제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 굿 뉴스 이즈 굿 뉴스. 그래서 이제 이 고용 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거. 아,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바랬던 거 아닌가요? 그죠? 고용이 너무 좋아서 시장이 걱정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크레딧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시장이 완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렸죠. 그죠? 아, 고용이 안 좋으면 경기 침체인가? 하면서. 근데 이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과연 이 본질이 뭐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 있느냐를 생각해 보시면 어디에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꼭지점은, 결과적으로 궁극점은 연준의 금리 또는 이 매파적인 발언, 여기에 결국은 시장이 좌지우지 되는 모습들이었잖아요. 최근 2년간,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고용지표가 안 좋다라는 거, 불과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거 왜 갑자기 악재지? 라고, 일단 생각이 좀 든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연준에서는 확실히, 이번 올해는 금리 인상, 말 그대로 피벗을 할 것이야. 예, 금리를 더 이상은 이제 올리지 못할 것이야. 점점 더 이런 확신으로 가신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고용탈을 맞았는데요. 그죠? 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네, 연준은 이로써 금리 인상 피벗이 확실시 되는구나 라면서 이제 시장이 돌아갔다. 즉 진짜 보고 있는 팩트는 악재는 둔감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연준의 이 피벗은 긍정적이다. 호재에는 민감했다. 네, 이렇게 시장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지표 또 지수 발표가 있을 때마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건지 말 건지였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쪽으로 좀 무게가 기울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로 좀 넘어와 볼게요. 오늘 장의 이슈는 단연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4%대 상승 보이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잠깐만 보시면 외국인 매수가 오늘 4천억 이상. 오늘 이렇게 된 어제 선물 2만 계약 이상 때리더니 오늘 또 4천억이 현물 쪽에 사주고 있죠. 외국인 수급도 역시 좀 굉장히 좀 단기적인 좀 이 와일드한 매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IT 러브콜이에요. 4천억 중에 거의 한 2, 3천억 이상, 절반 이상은 삼전 하이닉스 포함한 IT 섹터의 말 그대로 몰빵, 외국인들이 몰빵이 IT 쪽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기관 매수 천억이야 뭐 외국인 따라서, 그렇죠? 외국인 벤치마킹에서 뭐 들어가는 일부 수급일 뿐, 역시 뭐 시장을 주도하는 수급은 역시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오늘 하루만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 오늘 하루만큼은 금요일날 좀 당근 웃는 좀 마음 편하게 종가까지 시세를 좀 즐기셔도 되는 날이다. 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외국 또 안 삽니다. 그죠?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없죠. 코스닥에서는 삼성전자가 없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가 오늘도 역시 없다. 요새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갑니다. 장 초반에 잠깐 밀렸다가 코스피 삼성 하이닉스 올라오니까요. 그죠? 밀렸다가 또다시 개인 투자자가 밀어 올리는 모습들. 아, 정말 뭐 요새 개미들이 정말 힘이 세네요. 그죠? 정말 뭐 개미, 외국인들을 코끼리, 개인을 개미라고 불렀었는데 거의 개미가 코끼리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흐름까지도 지금 시장에 아주 특색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는 짧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분위기가 더 좋은데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반가운 귀환이 눈에 띄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IT 섹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도 오늘장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상승 시그널 켜지는 종목들, 단연 IT일 것 같은데요.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부터 좀 말씀을 좀 다시 좀 드려볼게요. 네. 삼성전자 오늘 드디어, 단기 박스권. 6만 4천 원만 가면 여기에 뭐 기름 칠해놓은 듯이 미끄러졌거든요. 그죠? 여기만 가면 미끄러지고, 가면 미끄러지고 했던 흐름들이 오늘 아주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아니요. 굉장한 어닝 쇼크입니다. 그죠? 이 메모리 반도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추정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주들은 지난번에 말씀 좀 드렸지만 재고가 평균 한 3주 정도 재고가 쌓여도 굉장히 많은 건데요. 지금 거의 20주 이상. 그러니까 문을 삼성전자가 당장 오늘 문을 닫아도 한 20주 동안 쓸 재고가 지금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고 자산을 평가선에 이제 회계상 장부 처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씻고 다시 봤네요. 저도 오늘 삼성전자 영업이익 6조? 아니요. 6천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해서 95% 급감했어요. 말 그대로 사람의 연봉으로 치면 1억, 연봉 1억 받던 사람이 연봉이 500만 원 된 거예요. 그죠? 굉장한 쇼크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감산을 드디어 인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반도체 디램 업황이 안 살아나고 있는데 경기는 안 좋을 것 같고 서버 업체들 이 서버향 메모리 증설도 데이터 센터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하지 않는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이렇게 똥꼬집을 부리지? 왜 감산을 안 하지? 이러면서 시장이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오늘 드디어 쇼크 실적 발표하면서 인정을 했습니다. 감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논리잖아요. 공급이 계속 많아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공급을 줄여야 일단 가격이 다시 올라올 거잖아요. 그죠? 특히나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글로벌, 아시다시피 반도체 수요단에서, 아니, 공급단에서 말 그대로 이 업황을 조절할 수 있는 캐파 능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감사한 소식은 야 이제 드디어 인정했구나. 하이닉스는 같이 덩달아 띄워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장의 쇼크는 나왔지만 주가는 뭐예요? 과거를 봅니까? 미래를 봅니까? 실적, 1분기 실적은 과거잖아요. 그죠? 감산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미래고요. 그죠? 역시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구나.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어닝 쇼크에도 반등하는 이유는 바로 미래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사상 최대 실적 내면 거기가 주가가 꼭 찌는 날도 있어요. 그죠? 재료 노출로.
그래서 실적이 꼭 안 좋다고 해서 집단은 굳이 그대로 움직이진 않는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 움직이니까 또 반도체 주들 다 꼼틀하잖아요.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PCB산, 또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업체들 모두 다 똑같이 움직여집니다. 뭐 한미반도체, DB하이텍부터 시작해서 연성회로기판 쪽, 뭐 대덕전자, 인터플렉스. 오늘은 그냥 IT 잔칫날이에요. 그죠? 예, 모든 IT 기업들은 명확, 나 IT인데요 하면 그냥 일단 프리패스 시세가 놔주는 구간이니까 오늘은 IT는 좀 즐기셔도 되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상승 특징주로 미래 반도체가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가네요. 거의 상한가까지. 왜 미래 반도체가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 삼성전자와 가장 가까운 회사여서? 아니요. 신규주여서. 그죠? 이렇게 업황적으로 좀 좋은 얘기가 나올 때는 항상 신규주들이 강세를 많이 보이죠. 그죠? 왜죠? 뇌물이 없잖아요. 그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미래 반도체 신규주 강세로 일단 반도체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대장주다. 가장 많이 오르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이 반도체 종목들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역시 나 아직 살아있어 라고 보여주는 종목이 코스모 화학이네요. 그죠?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세로닉스 뭐 이런 식으로 계열사 지주회사가 짝짓기 매매로 주가가 급등하는 케이스들이 요새 많죠. 그죠? 에코프로가 만들어놓은 작품이죠. 요새는 코스모 신소재가 조금 더 강했는데요. 오늘은 코스모 화학이 다시 또 치고 올라가는 흐름들. 거의 펌프질이네요. 그죠? 시속게임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보통 반도체주들이나 다른 업황, 바이오주들이나 이렇게 다른 후발주들이 올라올 때 대장주들은 잠깐 길을 비켜주는데요. 전기차 안 비키네요. 그죠? 역시 강합니다. 코스모와 상승 종목으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주들의 강세가 돋보이는 하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 인정 소식에 6만 4천 원 단기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미래 반도체도 같이 반도체주들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상승 시그널이 꺼지고 하락 시그널 들어온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이 주가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 바이오가 좀 괜찮았잖아요. 그죠? 아, 진짜 바이오주들은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호재와 또 갑자기 나타나는 악재. 말 그대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주가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되나 보다. 주가 떨어지면 안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가 있는데요. 조인트 스템 여기에 이제 유효성이 부족하다. 즉, 이거 약품을 써서 관절염이 낫는다는 데이터가 부족하다. 약효가 의심적다, 미심쩍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당연히 또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이오주들의 양면성 올라갈 때도 정말 신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그냥 조정이 2, 3% 조정은 없어요. 그냥 하한가까지 한 방에 내려가는 흐름들, 위험성. 그렇다고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바이오주들은 한 번 더 좀 경각심을 주는 종목 네이처셀이 오늘 하한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신양회입니다. 성신양회도 오늘 주가가 급락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이처셀 같은 종목이 하한가가 나오면 바이오 종목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투심이 냉각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옆집에 화재가 난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일단 굉장히 좀 침울해지겠죠. 그죠? 뭐 옆집 화재 났는데 잔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바이오 종목들 오늘 업황 자체 전체적으로 좀 깔려 있는 분위기고요. 이번 주 좋았는데 금요일 날 그냥 다 가라앉아 버렸네요. 그죠? 한 종목 때문에 내쳤을 때문에 한 종목이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큽니다. 자, 이 무슨 말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드리냐면 성신양회가 오늘 주가 급락 나왔습니다. 자, 시멘트 회사인데요. 시멘트가 뭐 굳었나요? 그게 아니고, 주가가 최근에 상승했었던 이유가 뭐 시멘트가 건설 업황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건설사들도 PF 때문에 지금 다 골 아프고, 지금 미분양 사태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침체로, 건설사들은 어려운데 시멘트가 뭐 좋을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주가가 계속 갔었던 이유는 충북 반양에 뭐 광산, 리튬, 채굴 가능성,
비용이 부각되면서 리튬 관련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기업에서 밝혔어요. 우리 리튬 검토한 적도 없어요. 그죠? 기업적인 측면에서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지 왜 저렇게 긁어부스럼 만들어. 기업이 그걸 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성신양에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죠? 뭐 조회공 시가 나오지 않은 이상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일단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정직한 기업들은 이렇게 밝혀요. 나 이 사업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주주들 다른 주주들 피해 보지 마세요. 하면서 투기적인 세력이 붙으면 기업도 이렇게 밝혀주는 거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고점에 물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짜증나신 일이 되겠죠. 어찌됐든 간에 리튬 사업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리튬이라는 게 어디서나 얻을 수 있는 광물이기는 해요. 리튬은 중요하죠.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의 4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또 양극재를 만드는 리튬. 물론 뭐 중요한 광물이긴 하지만 이게 채굴 지역이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또 이 리튬에도 등급이 있어요. 아무나 아무 데서나 채굴되는 거 쓸 수 없죠. 그죠? 그래서 호주, 뭐 남미 이쪽에서 특화된 호주 이 리튬 광산 이런 것들이 양질이 있는 곳에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호적 성격으로 올라갔었던 리튬주들이 있잖아요. 뭐 딱히 뭐 사명은 말씀을 기업명을 말씀 안 드리겠지만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딱 까보면 별거 없어요. 그죠? 성신장에도 뭐 기업이 안 한다고 했지만 정말 하는 회사가 몇 개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주들 경각시처럼 오늘 성신양회의 주가 급락은 리튬주들이 무분별한 상승을 보이는 것에 대한 또다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고요. 또 주가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관련해서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처셀이 오늘 하한가를 가면서 대부분의 바이오주들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성신양회도 리튬주들의 흐름을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상승할 때는 가파르게 오르지만 또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대응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런 대응 전략들 함께 잡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종목과 섹터들 얘기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리뷰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인탑스와 원준, 저스템까지 해볼 텐데요. 인탑스는 IT, 특히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였고요. 오늘 원준과 저스템 급한 상승이 나온 이후 조금씩 눌림목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인탑스는 웨어러블 로봇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진짜 삼성전자 1밴더 업체고요.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 좀 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로봇주들이 또 괜찮아요. SP시스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로봇주들이 시세가 좀 잘 나지고 있고 약간 좀 결은 틀립니다. 그죠? 뭐 저쪽 이게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섹터는 뭐 이종보행, 뭐 사족보행, 뭐 배달 로봇 뭐 이런 쪽이지만 인탑스는 좀 특이하잖아요. 웨어러블. 그죠? 몸에 이제 착용할 수 있는 뭐 이런 특화된 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죠? 대신에 인탑스는 실적이 베이스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다른 로봇주들 90% 이상이 다 적자 기업인데 인탑스는 유일하게 정말 손꼽히는 실적주. 이 스마트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실적 베이스가 괜찮다. 말씀을 좀 드렸죠. 실적은 신선한 재료다. 그죠? 실적 좋은 거 신선한 재료고 실적 굉장히 안 좋은 종목들은 뭐예요? 상한 재료, 그죠? 중요한 진한 재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료고 또 요리가 완성되려면 맛있는 레시피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성장성이죠, 그죠? 그래서 인탑스 재료도 신선하고요. 실적 작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 냈고요. 그리고 성장성, 레시피도 삼성전자 웨어러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제 이틀 쉽니다. 괜찮아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패턴.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장대양봉 그리고 이제 눌림목의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도 장대양봉 그리고 또 눌림이 상당히 줄 거예요.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이라 바로바로 날아가질 않습니다. 덩치가 큰 헤비급은 뭐예요? 일단 파워는 있지만 체력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쳤으니 좀 쉬어야죠. 신유 쉬고 있다가 한번 더 또다시 또 파워 풀파워로 한번 스윙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제가 또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자, 다시 왔네요. 한번 다시 가봅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스탠바이 하시면 뭐 오늘 옷장에서 될수 있고요. 오늘 지금은 일단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제 눈에 또 포착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겠다.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원준입니다. 원준은 말씀 좀 드렸죠. 우리가 처음에 시세를 봤을 때 2월 달에 모두 잠든 후에 주가가 잠들었을 때 먼저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꿨죠? 이제 모두 잠든 후에가 아니라, 네, 쇼, 끝은 없는 거야. 이제 2집으로 갑시다. 원준 2집, 끝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4만 원까지는 계속 이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원준도 2차 전지 중에서 상당히 좀잘못 올랐었던, 이제 올라가는 후발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스템 뭐 올라가는 이유가 당연하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움직여주니. 신규주 저스템. 오늘은 뭐 미래 반도체가 대장이긴 하지만 저스템도 뭐 결코 약하지 않죠? 네, 저스템도 앞으로 반도체 움직일 때마다 저스트 꼭 봐셔야 되는,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탑스 지금 현재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해 주신다고 하고요. 특히 원준도 김원준처럼 끝이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세방전지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이제 1차 전지, 세방전지 로켓 배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는 일단 이러한 1차 알칼라인 뭐 전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 먹거리를 향해 2차 전지 시장을 향해서 1차 전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죠. 후라이드 튀겨본 적 있는 애가 일단은 양념통닭도 잘 만들지 않을까요? 마늘통닭도 잘 만들지 않을까요? 그죠? 한 번도 통닭을 보지 못한 기업보다는. 그래서 세방전지, 1차 전지의 노하우로, 일단 2차 전지 쪽으로 사업을 실제로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좀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모멘텀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짝짓기 매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세로닉스, LNF.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이런 것처럼. 자, 세방은 누가 있을까요? 세방 전지와 세방이 있습니다. 자, 세방이 주가가 얼마나 올랐나 볼까요? 자, 세방. 주가가 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한 5배가 올라갔습니다. 요새 이런 종목들이 몇개 있었죠, 그죠? 추세로 올라가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삼천리 이런 종목들, 뭐 딱히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세가 시세를 부르는,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니까 기관의 인덱스 자금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 퍼즐이 딱딱 들어맞는 상승들을 보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몇 개,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 10개 정도 작년부터 있었는데, 어찌됐든 세방이 주가가 5배 갔는데요. 세방의 주력 자회사가 누굽니까? 세방전지지요, 그죠? 세방전지 주가가 오히려 올라간 게 없어요, 그죠? 자, 얘도 한번 짝을 맞춰봅시다, 그죠? 세방전지 상승 반만 따라가도 두배 가요, 그죠? 5배 갔으니까. 그래서 자, 세방전지, 세방 따라서 세방 손잡고 후발주로, 짝짓기 매매로 보셔도 되는 구간이다.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상승 성장성도 있고, 지금 매수 타이밍, 매매 타이밍 아주 좋아요. 뭐 아주 잘 주가가 밑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 언제 잡을까? 나중에 또 8만 원 돼서 지금 사도 되나요? 또 이러시겠죠, 그죠? 아니에요. 지금 들어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방전지 아주 좋은 구간이라서 그냥 눈 감고 지금은 그냥 던져도 맞겠다. 이거는 가격이 아주 쉬운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이니까 꼭 보시고요. 자, 스낵입니다. 스낵도 11선 잘 걸려 있어요. 계속 강조해 드릴게요, 그죠? 두 개, 로봇과 폐배터리 아주 좀볼수 없는 조합이에요. 잘 희귀한 조합, 로봇과 폐배터리. 그 말씀을 드렸죠. 스낵, 좋은 상승 계속 보여줄 것 같고, 전환사채 물량 겁내지 마세요. 결국은 기업이 이깁니다. 물량은 물량이에요. 소화하고 있는 게 물량입니다, 그죠?
뭐 BW12 때문에 주가 못 가면 뭐 코스닥 지금 다 떨어져야죠. 그죠? 그래서 물량보다 겁내지 마시라.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 미스터블루 더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종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방전지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사업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눈 감고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스맥 같은 경우에도 전환사채 물량들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대응 전략과 종목 공부들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좀 더 자세한 얘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들 바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 대주전자 재료, 최근에 저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눈여겨보자라고 했던 게 기억이 예. 나요. 오늘 놀라운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예. 이녹스도 역시나 10일 정도 만에 47% 예. 수익을 만들고 있네요. 예. 매일 놀랍습니다. 리뷰 진행해 볼까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당연한 결과고요. 현재 계속해서 최근까지 2차 전지 특집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2차 전지의 양극재만 갖고 음극재라든가 이제 도전재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종목이 바로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MK전자, 이녹스 이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오늘은요 대표적으로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대주전자재료가 제가 제시했을 때 가격이 매우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지점이죠. 3월 15일 날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크게 접어줬을 때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잘 올라가는 주가가 이렇게 한번 크게 접어줬는데 전체 상승에 대한 절반에서 했을 때는 탄생파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N자 파동으로 간다.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줬죠. 오늘 저점에서 크게 좀 튀어준 부분도 해당이 되는데 83,000원이기 때문에 최대로 가면은 현재 16만원까지 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직전 고점에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절반 50%가 올라간다면은 15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최소로 올라가게 되면은 13만 8천 원 이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단기 고점에서 약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지만은 조정 뒤에 한 번 더 슈팅이 되면은 약간 뭐 중기 고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번 대주전자 재료의 제2의 대주전자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녹스였습니다. 자, 이녹스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은 이녹스에 대해서는 이녹스의 자회사 부분들이죠. 현재 자회사 부분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양산 체계를 갖춰주고 있다고 자세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이녹스는 3월 23일 날이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3월 23일이면은 최근에 이제 이때였죠. 이제 이때 제시를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가서 오늘 슈팅이 좀 일어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어제죠. 이제 어제 그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강력하게 그 급등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이 좀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오시면은 이녹스를 집중적으로 현재 매수 타이밍을 정해서 뭐 해서 급등을 좀 해서 상 근처까지 가서 뭐 수익률 인증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난리가 났던 그런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뭐 수익률 20% 막짜리 어떤 막 자진해서 그 현재 올라와 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구경 한번 오시면은 언제든지
예, 이제 한번 보고 싶다, 한번 해보시면은 오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리콘 응급제 어떤 시세가 크게 났는데 또 차세대 도전제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죠. 탄소 나노튜브 이 종목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다음 주에 이거 이제 수익률 AS 차원에서 뭐 수익률 30% 50% 또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은 미리서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그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매일 이렇게 놀라운 수익률을 만들어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 공부까지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대응 전략들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EDGC입니다. NGS를 기반으로 한 암 진단, 온코캐피를 상용화한 건데요. 저희가 사실 11시에 방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장 전에 이제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미 시세가 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달리는 말에 타도 괜찮을지 한번 EDGC 기업 설명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예. 자, EDGC 예, 상당히 좀 애우기가 힘듭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왜 이쪽 관련된 부분들, 과거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 종목인데 갑자기 부상이 되는 이유는 코로나에서 암 진단 키트로 갑자기 변화가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진단 키트 회사가 원래 진단 키트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 코로나가 걸렸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어떤 그 분석 기술을 그대로 제품에 응용하다 보니까 진단 키트로 잘못 알려지는데 원래는 유전자의 전문 분석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진단 시장 패러다임 코로나 특수에서 암 진단으로 이동하나 하면서 서울경제 어떤 네, 그 앱에서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결국은 예고편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급성장하는 암 최애 진단 시장 케이어 바이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진단 키트에서 암 진단 키트로 갑자기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트렌드를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익숙했던 부분들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 걸 때 PCR 검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PCR 검사를 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샘플을 채취해서 어떤 기관에 넘겨주면은 하루나 이틀 뒤에 통보가 오는 방식 이게 이제 PCR 방식이고 유전자 검사 어떤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데 유전자를 전체를 검사한 것이 아니라 양성이냐 음성이냐 네, 환자의 데이터하고 실제 얼마만큼 일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실제는 기술이 한 단계 낮은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등장했던 부분들이 이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면역 진단,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가까운 곳에 뭐 편의점에서 신속 항원 검사 하세요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항원, 그러니까 바이러스 조각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항원 검사고 항체는 항원이 들어왔으면은 면역 세포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럼 그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면역 세포 검사한 것이 자, 항체입니다. 그래서 항원 검사, 항체 검사는 면역 진단으로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뭐냐? 암을 어떻게 현재 발굴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넘어가면은 세 번째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다음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일단은 그러면 예, 이 우리가 면역 진단을 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사실 PCR과 신속 검단은 우리가 좀 익숙한 부분인데 예, 앞으로 나올 세 번째 이제 정밀 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 정밀 진단은 이제 이 부분들은 DNA 방식, DNA를
우리는 이제 외부 검사만 했잖아요. 네. 일부 이렇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양성 음성만 했는데 정밀 진단은 유전체를 다 분석해서 염기 서열을 완벽하게 해동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개인 유전자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떤 약물이 잘 듣는지 바이오마카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검사하는 건데 이제 이 데이터 부분들은 삼성 서울병원의 유전체 연구소 딱 그 클릭해 보면 이런 그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유전체 분석이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떠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 서울병원 홈페이지 이거 다운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넘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자, 그러면은 정밀검사는 또 하나의 정밀검사가 뭐냐면은 액체생검이라고 우리가 혈액을 가지고 하는 방식입니다. 뭘 하느냐. 순환종양세포. 그러니까 혈액 속에 떠돌아다니는 종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좀 떨어져 나와서 나홀로 돌아다닌 것을 잡아내는 거. 붓이 이제 순환종양세포. CTC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요거는 암이 많이 나왔을 때가 이야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암세포가 죽으면은 세포 안에 DNA가 있을 거 아닙니까? 셀프리라는 뜻에 해당이 되는데 CFDNA인데 뭐 또 앞에 CT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CFCT DNA는 암세포가 죽어서 그 핵산 암세포의 어떤 핵산이나 DNA가 혈액체로 떠돌아 있는 건데 이걸 체크하는 방식. 그러니까 예후를 먼저 찾아내는 거죠. 예,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그 암세포가 분비한 물질 이게 엑소점이라고 하는데 분비인 물질을 잡아내는 방법이 이제 엑소점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메튜라 DNA 뭐냐면은 암세포가 이렇게 암세포는 유전자 변이가 되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되면은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 정상적인 DNA가 메튜라가 진행이 돼요. 그걸 좀 찾아내기 때문에 메튜라 DNA 방법이 암이 발생이 되기 뭐 3년 전, 4년 전에도 다 잡아냅니다. 아주 미세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이 메튜라 DNA. 그러니까 암 진단 연구소에서 무조건 메튜라 DNA를 하냐 하느냐 말 보시면 돼요. 이게 최상의 기술이다. 막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암이 돼요. 암이 발견되기 3, 4년 전에 예.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예.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사실. 그러니까 네. 매수를 해야겠죠. 아, 네. 예, 매수로 이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관련주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체 분석, 정밀 검사죠. 그중에서 유전체 분석이 있고 유전체 분석은 세부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면역 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종목은 이렇게 XX 하시면 되고 유전체 분석, 그다음에 유전체 분석 중에 액체 생검의 부분이 있죠. 혈액 검사 방법. 이것만 있는 것만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암 정밀 진단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은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뽑아는 것이 휴마시스, 그다음에 EDGC. EDGC를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CFDNA 보이시죠? 그 혈액색으로 떠돌아 있는 DNA를 포착하는 거, 액체생검, 조기진단 이렇게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클리노믹스나 뭐 소마젠 이런 부분들. 유전체 분석이 새로운 어떤 개인화된 어떤 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보시면은 유전체 분석 방법이 있고 액체생검이라고 있을 겁니다. 액체생검이 이제 새로운 방식인데 이런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 약간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뭐 액체생검은 젠큐릭스, 지노믹트리, 그다음에 사이토젠 해당이 되는데 지노믹트리가 보시면은 PCR 기반의 액체생검 분변 상업화 완료가 됐죠. 이게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부분들도 여기 보시면은 사이토젠의 CTC 아하. 그 세포가 떨어져 나와서 혈액색을 도는 방법, CTC 배우셨죠? 이런 부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은 이런 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되고, 뭐 바이오니아부터 뭐 밑에 부분들은 다른 방식입니다. 또 새롭게 떠오른 부분들이 AI 진단, AI 진단을 할 수 있는 뷰너라든가 현재 뭐 JLK 뭐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뉴페이스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은 EDGC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도록 좀 할까 합니다. 자, EDGC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시간이 현재 너무 현재 많이 갔는데 네. 한번 EDGC 화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EDGC의 핵심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EDGC는 액체 생검의 부분들은 현재 그 온 그 현재 그 EDGC 부분들의 핵심 부분들이 지금 온코캐치라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들은 자회사 중에 하나가 인공육 노아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인공육을 좀 하고 있는 부분도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기술력도 있고, 또 이걸 암 진단 키트의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알겠지만은 대장암에 관련된 국내 임상 어떤 부분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상용화가 임박한 부분들, 그래서 예방적으로 미리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조정을 보였다가 한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조정을 보였어도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그 EDGC 부분들이 지금은 오늘 급등이 약 19%까지 나왔다가 오늘 7%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종가 부분에서 내일 모레 숨구르기에서 해준다면은 최고의 종목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EDGC 가장 상용화 빠른 조기 진단, 암 진단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에서 6월에 암학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 일단은 암 발생 여부를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도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향후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포착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이 들어온 종목은요. 자, 진호 믹트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암 관련해서 이 조기 진단 선도 주자인데요. 오늘은 3%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틀 급등 이후 이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이 가능할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호맥트리 부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뭐 3년, 4년 전에 찾아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암 조기 진단이라고 보이시죠? 뭐냐면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체액 검사 뭐 이런 메티라 DNA를 정확히 분석하면은 몇 년 전에 암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액체 생검의 시장이죠. 그래서 이걸로 암 발생을 보시면은 암이 완연하게 발생이 됐을 때 이때 검사하는 키트가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암이 나아가는 어떤 방식의 어떤 그 부분들, 동반 진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동반 진단을 하고 있다 하면은 엑스레이 하셔야 돼요. 비전이 없습니다. 암 조기 진단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근데 진호맥트리 같은 경우는 대장암부터 방광암, 폐암까지 여섯 개 종류의 어떤 암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또 특허 개수가 100여 개 정도 되고 실제 제품화 나와있는 것들이 지금 대장암에서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나와 있더라 할지라도 이제 그 현재 임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판매가 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진호맥트리기 하는 방법,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메티라 DNA 이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술력이 좋다는 거 알 수 있고, 또는 고감도 정밀 측정 어떤 바이오 기술 어떤 바이오 마커도 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 뭘 한다 하면은 무조건 가장 최고의 기술인 메티라 DNA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조기 진단이 이제 해당이 되고, 암이 발생된 뒤에 진단 키트는 별 의미가 크게는 없습니다. 요거는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방 쪽 부분들을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EDGC하고 진호맥트리는 최고의 쌍벽을 이루는 방법이고 가장 상용화가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이제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현재 출시가 됐고 탐색 임상이나 확증 임상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현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암 그 의료보험에도 곧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실손보험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임상도 지금 하고 있죠. 2026년에 끝나면은 굉장히 큰 규모인데 대장암을 먼저 그 현재 암 진단 키트를 한 회사가 지금 매출액이 거의 그 현재 10조를 뭐 1조 이상을 넘어가고 있는 근데 실제 시가총액이 얼마냐 10조를 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곳과 기술이 더 앞선 기술인데 지노맥트리가 이걸 개발하고 있고 미국, 중국, 대장암뿐만 아니라 6개 암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노맥트리를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야금야금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상승을 해줬다가 절반 이게 이제 탄생파동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중바닥 그리고 이렇게 슈팅 이런 부분들이 대주전자에서 재료에서 그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눌림목이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 관점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암 진단 키트 그 중에서도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지노맥트리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자, 여러 가지 진단이 있는데 분자 진단, 면역 진단, 또 생화학 진단까지 하는 종목이고요. 오늘은 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급등 이후에 2주가량 좀 꾸준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 가능한지 일단 사업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영역망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미코바이오메드가 하고 있는 것은 분자 진단, 면역 진단, 생화학 진단입니다. 분자 진단은 PCR. 옛날 방식이죠. 면역 진단은 항원 검사, 항체 검사. 이것도 옛날 방식. 그러니까 최신 기술은 없지만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고 생화학 진단이라 해서 실질적인 기능 검사 부분들이 완벽하게 해주고 있고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진출하고 있고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글로벌 진출에 대한 지금 이 랩칭 기술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소형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글로벌 진출을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업체고 또 해외 업체를 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재료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재 그 산업단지 현재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재료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캡처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빈살만의 사우디 국영기업에서 미코바이오를 투자한다 하는 어떤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미코바이오를 실사를 하고 있고 최소 되면은 수천억에 해당이 자금을 투자받는다 하는 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를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점상이 한번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상위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용하죠. 지금 실사가 중이기 때문에 조용한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첫 저점에서 한 달이 흘렀기 때문에 요거는 절반에서 멈춰지고 꺾고 돌아가는 탄생파동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다시 한번 이렇게 터진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코바이오메드를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약간의 뭐 그러니까 안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터지면은 못 올라가고 터지면은 뭐 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약간 현재 유의하시면 되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현재 두 개의 종목 EDGC 부분하고 현재 그 두 개 종목, 지노맥트리 종목이 탑픽의 최고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세 개의 또 종목 특집에 대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핫했던 암 진단 키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 세 개의 종목들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는 화면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오늘도 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앞으로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 나도 상승 시그널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딱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또 공부 자료들 나눠주시니까요. 이런 부분들 혜택 톡톡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입니다. 수익률과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늘고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